Hola, buenas. Soy Soyeji. (웃음) 왜 나왔어 여기? 예지는 왜 나왔어 그럼? 내가 떨었어. 예지는 자기가 원해서 전화 온 거래. 아, 진짜? 진짜? 아, 근데 진짜 순수하다 너는. 예지야 네? 이제 승도 줘. 와, 예진이 이거 안 내도 돼. 입학 축하해. 네. 이게 합격이에요. 합격이야. 아니 예지 머릿결이 진짜 춤을 춘다는 표현. 애니메이션의 그 완전 이쁜. 예지 머리 진짜 찰랑거린다. 엘라스틱 한 거야? 진짜? 베이블린? 베이블린 한 거 아니야? 아니 나 머릿결 이렇게 좋은 사람 김태현 형 이후로 처음 봤어. 결이 비슷한데 저. 와 진짜로. 자. 입학 신청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성명 서예지. 올해 이제 28인 거죠. 네. 그럼 몇 살 때부터 기른 거야 머리를? 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 진짜 지금 생 목소리 처음 들어봤는데 보이스가 아주 보이스 아니에요. 보이스 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애기네. 변성기 같구나 변성기. 20대 같아? 변성기, 희철인, 안성기. 그래, 날 속어 가라. 커피는 독심. 자, 우리 연예인들 참 대단해. 예지의 장래 희망이 수의사야. 여기 기린이랑 돼지 있거든. 진짜 좀 해줘. 기린인데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위에 있는 거 못 따먹어, 이번에. 지금 다시 봐봐. 비슷해 있는 것 같아. 기린인데 땅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기린인데 목디스크야. 기린인데 동물원 주야. 동물원 몇 개 갖고 있어. 아니, 나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거나 이럴 때 치료해주는 그 선생님들을 보고 나도 좀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가까이 있는 동물들 치료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희망사항이고. 장점. 예지의 장점은 준비성이 철저하대. 오늘 나올 때도 뭐 준비한 거 있어 그러면? 아니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좀 전학생이라 떨려가지고 너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준비는 했는데 뭐 섹시 댄스? 내가 준비한 거에 섹시 댄스가 있어. 오! 있어? 여기 없는데? 진짜로? 나중에 보여주는 거야? 아니 지금. 오! 진짜? 진짜로? 미안해 우리가 음악을 준비를 못했어. 내가 했어. 오 진짜로? 진짜? 진짜 철두철미야. 와 진짜. 여긴 없었는데? 야 지호 형이랑은 완전 상상이다. 기대 안 했는데. 아니 근데 딱 우리 갑자기 섹시 댄스가. 자 음악 주세요. 야 클럽이야 클럽. 이거 엄청 잘 쳐요. 이거 유치원 병아리만 해.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 아 예지는 고마운 게 진짜 아는 형님을 좋아하고 준비를 한 거야. 지호 형은 이런 섹시 댄스나 이런 거 준비한 거 있어? 잠시 후에 있어. 100% 홍보. 잠시 후에 있어. 와 근데 예지 저 춤 거의 혁명이다 혁명. 이게 왜 혁명이냐면 이게 자연산이야. 연습... 진짜 최선을 다한 거거든. 연습을 많이 한 거야. 연습 열심히 한 거야. 원래 춤이랑 다 똑같이 배워가지고. 나 이거 사실은 이거 아는 형님 나오려고 하루 스케줄 비우고 배운 거거든. 뭐가 제일 선생님하고 같이? 안무 선생님하고 같이 했지. 예지야 뭐가 제일 어렵디? 어느 이거 분? 이거 excuse me. 둘, 둘, 네, 셋. Excuse me, excuse me, baby, excuse me, baby, excuse me.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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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노력해준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것도 뻔뻔하게 끝까지 다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장점은 준비성 철저, 단점은 춤, 그리고 춤으로 바꿨어요, 제가 급하게. 아니, 자, 마지막으로 이만은 가고. 내가 많이 긴장을 했어. 그치만 지금 긴장 많이 풀렸지? 잘 부탁한다고. 예지. 너희들 우리한테 궁금한 거 많지? 뭐야 그 누구지 그? 서갔지? 아니 너희들 우리한테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준비해 왔어. 내가 속속들이 알려줄게. 맞춰봐. 이제 너도 들어가 봐. 이제 너도 들어가 봐. 너 방금 굉장히 선생님 같았어. 지호도 이제 들어가. 문제 낼게. 스페인에서 내가 유학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사람들이 나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 근데 왜 놀랬을까? 아, 너무 많은 게 있었어. 내가 볼 때는 보통은 아니야. 어, 확실히 보통은 아니야. 그냥 심한 에피소드는 아닐 거야. 난이도를 제일 올려. 올려. 미치겠다. 스페인에 살았어? 응. 얼마나? 어디에? 한 3년 반.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마드리드. 예지는 할 줄 알아? 예지간 3개국어 할 걸? 왜냐 지금 어? 아니야 나 잘은 못해. 많이 까먹어. 조금씩은 다 알잖아 그래도. 스페인어로 한번 소개해봐. Hola buenas, soy So Yeji. Pues, yo te quiero, vale. Y tú, muy bueno. 아유. 왜 유학 가는 거야 지금? 나는 서예지야. 그리고 나는 너를 되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고 너는 너무 멋있다고 말하고 싶었어. 아, 얘를 꼭 나를 들어야 되니? 스페인은 왜 어떤 유학 간 거야? 축구 유학? 왜 스페인을 왜 갔어?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축구 유학 갔어. 한창 수능이 끝나고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스페인 그 발음에 좀 매료가 됐었어. 이게 스페인에서는 뭐 에스파뇰, 뭐 아라비도 뭐 꽉꽉해 막 이러거든. 근데 그게 너무 열정적인 거야 말하는 것도. 근데 스페인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저음이야. 나랑 또 비슷해. 그래갖고 거기에 호기심이 생겨서 무작정 부모님을 졸르고 해가지고 떠났지. 거기서 무슨 공부를 거기서 대학 갔어? 응. 스페인 대학? 혼자? 응. 어쨌든 이거는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인데 스페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자유롭거든? 아, 되게 자유로워. 어, 자유롭잖아. 근데 또 그 자유로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 놀래서 좀 부끄러워했어. 날 보고. 그래서 내가 더 부끄러웠어. 민망할 거면은 뭐가 있어? 같이 살던 할머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내가 그때 방학이라 자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심심해하셨나 봐. 뭐지 수영장을 가재. 그래서 내가 너 땡고 비키니 이랬어. 그랬더니 땡고 비키니 없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 속옷 혈압을 여는 거야. 그러더니 에스더 비키니, 에스더 비키니. 그러니까 팬티와 그 브라를 에스더 비키니, 비키니래요. 그 내가 할머니 그럼 거기에 수영장에 누가 있냐 이제 아무도 없대. 그래서 내가 근데 속옷 색깔이 둘 다 달랐어. 그리고 누가 봐도 속옷인 거야. 근데 내가 할머니가 너무 가고 싶어해서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알겠다 이래가지고 그 속옷을 입고 갔어. 근데 진짜로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그러고 난 뒤 10분인가? 스페인 남자애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막 오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장구를 치면서 에스 비키니! 비키니 나이스 비키니!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이 내가 이걸 입은 걸 보고 너무 웃는 거야. 그러니까 놀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좀 비키니 입는 거에 대한 충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그런 상상하잖아, 솔직하게. 해외 나가면 운명적인 이성을 만나가지고 또 사랑 꿈꾸잖아. 예전에 그런 상상할 거 아니야. 미지의 나라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3년을 살면서 한 번도 그 어떤 영화 같은 어떤 이런 인연이 안 나타나더라. 아 스페인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대시. 스페인 그러니까 대시 많이 했을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충격을 받았어. 야, 그것들은 밋밋한 사건 아닐 거야. 아니 내가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얘가 나를 이제 만나고 싶대. 근데 나는 얘가 어떤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난 한국에서 하는 게임이 있다. 우리 게임에 몰래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가위가위보에서 진 사람이 머리 맞기 이거. 그래갖고 내가 나도 너무 놀란 게 얘랑 가위가위보를 했어. 내가 이겼어. 근데 나는 손가락 힘이 굉장히 세거든. 근데 나는 날 좋아하는 애니까 좋아할 줄 알았다? 굉장히 화를 내는 거야. 갑자기 했더니 막 이러더니 한국에도 다 이래? 막 이러면서 한국 여자도 다 이러는데. 낙관이 얼마나 셌으면은 그러니까. 스페인 남자가 놀랬을지. 우리 중에 한 명 때리고 싶은 사람 와서 그냥 때려봐 이유 없이. 나와봐 그랬어. 아니야 지금 지우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야 지금 지우 정신 차려야 돼요. 지우 형. 어차피 라이벌이니까. 그러니까 라이벌이.
아니 우리 중에 한 명은 맞춰봐야지 어떤 맛인지는 알아야지. 20분 만에 지금 얘기했어. 어, 그러니까. 그래 흑기사할게 우리 지호가 한번 맞아봐. 그럼. 바로 가야지. 근데 왜 맞아야 되는 거야? 아니 형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잠깐만. 어 형 뭐 했어? 아무리 이게 지금 에피소드가 스페인인데. 네가 제일 스페인 사람이잖아 지금. 어, 코도 이마야고. 에스파냐. 카드는 생리다. 에스프레소. 그 얘기가 나온 줄 알았어. 에스포맨. 난다. 스페인 씨름 있어? 요 잠깐 말이야. 오 간다. 봐봐. 스페인 씨름. 진짜 세다. 야 스페인 남자가 너 신났어요. 형 우리 갈비뼈 사줘. 초점 흔들렸어. 이게 이게요? 엄청 뒤로 가네. 이게 끝까지 다 때려버리네 한 번에. 아니 야 손이 이게. 야 이게 우리 일곱 명 중에 하, 이 정도 우리면 맞아야 돼. 안 되면 맞는다. 가위바위보. 누구야 주먹? 야 이겼다. 너. 안 되면 맞는다. 가위바위보. 예스. 오케이. 야, 둘이 정도면 이상이야. 어떻게? 이 정도 둘이 남았으면 장훈이 형이 맞는 게 맞아. 그러니까 형이 1등이잖아. 나는 그래. 나 지금 문제 1등인데 내가 왜 맞아요? 상품. 아니 이거는 형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 됐잖아. 형이 졌네. 자 어차피 우리 장훈이 형이 1등이야. 1등 선물이 이거야? 어 이거. 근데 야 예지의 손맛을 보는 건데 이 사람. 예지가 때린 다음. 야 나도 맞고 싶다 야. 때리기 좋을 거야. 예지야. 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지? 코도 깨지는 소리 나는데? 야, 이거는 스페인 사람이라 전 세계 남자가 다 열받겠다. 스페인을 떠나서. 야, 장훈이 7세, 8세. 여러분, 지금 웃기게 장훈이 형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니 예지가 해놓고 호해준다고 오니까 아, 잠깐만. 아, 나 봐! 야, 장훈이 진짜 아픈 거 같아. 자, 여러분, 호 받아! 입술 치면 나 자고 안 나와. 형, 울어! 형, 여기 뒤로 갔어! 장훈이 형, 마디아나가 죽었다 나왔다니까. 여기 뒤로 갔어! 야! 아, 먼 길 오느라 고생했고, 사실 오늘은 내 생일을 맞아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 불렀어. 작년에 근영님 생일 파티 때 근영님이 저희 그 노래 불러주고 춤춰주고 하셨잖아요. 아~ 빵이야 해가지고 막 총 맞아서 쓰러진 놈 막 그때 너무 생각나는데. 노래를 못하면 시집을 못 가요. 아 미운 사람 시집을 못 가면 마마 들어와.